그러면 이제 콜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LLM에 섞여 있는 젠마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는 희글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먼저 이 레지스터를 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야후와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자신의 계정의 프로필 부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PI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Kaggle로 API 키를 생성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시고 나서 자신의 프로필 영역으로 들어오신 뒤 여기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자신의 아이콘을 눌러서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정 설정에서 이제 Create New API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세팅스에서 이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JSON 파일을 생성해서 다운받게 됩니다. 그 JSON 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유저네임과 키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추후에 콜앱에다가 입력하여서 이제 실습을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글에서 리소스 접근 허용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서 이 캐글에 이제 젠마 모델 접근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리퀘스트 액세스 버튼을 통해서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젠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퀘스트 액세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약간의 동의를 진행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를 액세스 받으시면은 이제 젠마 활용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럼 이제 콜앱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데,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콜앱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로 먼저 접속해 주신 뒤에 이제 먼저 런타임을 CPU가 아니라 GPU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젠마는 이제 CPU와 GPU 환경 모두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 로컬로 실습을 하게 될 환경은 이제 CPU 환경이겠는데, 이 콜앱 환경에서는 GPU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U 환경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런타임의 런타임 유형에 T4 GPU를 선택하여서 이제 GPU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캐글에서 받은 이제 유저네임과 키값을 이곳에 제이슨에 있던 파일 형식을 그대로 이제 내용을 가져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IP로 이제 의존성을 선택해 주시고 난 뒤에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백엔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Keras 3.0을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단순함과 사용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고수준 다중 프레임워크 딥러닝이 가능한 API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eras 3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JAX 또는 파이터치 중에 이제 백엔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JAX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세 가지의 이제 방식의 백엔드를 모두 해당 콜앱에서 활용해 볼수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이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콜앱에서 젠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셋업 부분에서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얻은 캐글의 유저네임과 캐글의 키값이 이제 JSON 파일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저네임과 키값을 콜앱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 그냥 다운표로 유저네임과 여기는 또 지우고 그냥 값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 GPU로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제 백엔드 GPU에 콜앱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관련 내용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의존성 설치를 진행을 해야 돼서 Keras와 Keras NLP를 관련 함수를 실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에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버전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냥 경고사항을 주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후에는 백엔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튜토리얼에서는 JAX와 그리고 파이터치 그리고 텐서플로우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JAX를 이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JAX만 이용해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엔드 값을 JAX로 이제 설정을 해줬고, 이후에 이제 패키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Keras NLP를 가져오는 항목을 실행하면은 아까 전 다운로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인풋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B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7B 모델은 데스크탑에서 좀더 헤비하게 돌아가고, 저희는 이제 라이트한 버전인 2B 모델을 가져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련 모델을 잘 가져온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모델이 생성되고 난 뒤에 이렇게 서머리를 실행시켜 보면은 관련된 함수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간략하게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제너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텍스트를 생성을 할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 맥스랭스가 이제 나오게 된 답변의 최대 길이이고, 여기 있는 질문이 이제 저희가 넣게 되는 질문값입니다. 이때 맥스랭스를 100으로 주고, 저는 여기 질문에 What is Azure University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GPU 기반으로 관련된 연산이 돌아가게 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유니버시티 is the public university location in Seoul, South Korea라고 이제 저희 아주대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맥스랭스가 100이어서 100글자로 잘린 걸볼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How do the brain work?라는 질문도 돌려보게 되면은 이에 대한 질문도 64글자 이내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답변이 좀더 빠르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JAX 기반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한번 컴파일된 영역이 있어서 더 빠르게 컴파일된다는 그런 젬마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젬마 AI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질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과 같은 옵셔널 값을 넣어서 또 다른 답변을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콜앱에서 젬마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 이제 이후에는 로컬에서 실질적으로 젬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